6월 4일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1년 3개월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두 전문가를 초청해서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철 정치사회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시죠. 한규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선거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기철 에디터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막판인데요. 가장 큰 변수를 정리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변수는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선거 양상이나 판도가 매우 다릅니다. 네.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예, 세월호 이후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선거든 막판 변수는 고정층 결집, 즉 지지층을 어느 쪽의 투표장으로 많이 데려오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양상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쪽 지지층의 투표 참여가 더 많고 그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0, 60대 결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악재가 많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것이고 정몽준 후보 아들의 발언 논란,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낙마, 또 잇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권 성향 지지자들이 다시 결집해서 여권의 힘을 보태줄지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의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경고를 바랄지 결국은 이런 막판 지지층의 결집 여부가 그 변수가 될 것이다. 결과를 판가름할 것이다. 그렇게. 예, 막판 변수에 대해서 한기영 연구위원 뭐 추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충분히 말씀하셔서 저는 역시 분노가 역시 결집 문제인데요. 분노? 예, 분노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한 수호 투표를 하느냐. 수호 투표? 예, 분노와 수호. 예, 예, 분노 투표냐 수호 투표냐 이게 가장 첨예하게 그 남은 48시간이죠. 네. 이게 결국은 이게 판가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얘기를 간단히 해볼까요? 이번에 전국 단위로 처음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11.49%로 나왔고요. 연령대별 투표율이 나왔고 또 지역별 투표율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 20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높았는데 사실 새로운 제도, 사전투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편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건 결국 젊은 층이거든요. 40대 이하인데 이번 사전투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상을 깨고. 네. 특히 3, 40대가 생각보다 낮았거든요. 저는 왜일까? 이게 주말에 사전투표를 하면서 3, 40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주말에 자기 가족과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제 투표를 위해서 시간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0대의 높은 투표율은 왜 선거 당일날 보면 60대 이상의 그 중장년층들이 제일 앞서서 6시 땡 하면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나오시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혹시 내가 투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조급한 마음. 예, 조급한. 그다음 미리미리 예방하는 마음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먼저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사전 투표율을 가지고 그 실제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이제 처음 하는 거고 3, 40대가 그 예상보다는 낮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당일 투표율이 이런 추세로 뭐 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지만 3, 40대, 특히 40대가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뭐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뭐 이제 그게 50, 60대로 좀 옮겨간 측면이 있지만은 네. 30, 40대가 어느 정도 실제 6월 4일 날 투표장에 나올 건가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 네. 걸로 보입니다. 그 30, 40대 투표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그 SNS상에서 그 사전투표가 부정 개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뭐죠? 신뢰하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개표 의혹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전투표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30, 40대에선 퍼져나갔기 때문에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전 은혜 투표율이 54.5%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6월 4일 최종 투표율이 이 54.5%보다 올라갈까요? 미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적인 효과, 사전투표라고 하는 네. 그런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투표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네. 예,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번 선거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할 말이 많은 선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할 말이 많으면 투표를 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가지고 자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이겼다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예, 뭐 종전에 있던 차지했던 그 의석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냥 전체적인 전국적인 판도를 놓고 보면 광역단 지장을 두 곳 이상 차지하면 뭐 승리한 걸로 볼 수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 두 예, 군데.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세 곳을 어느 한쪽이 차지하면 뭐 압승. 압승이다. 압승이 되는 네. 거고 수도권을 두 곳 차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야당이 영남이라든가 뭐 쪽에서 그 한 곳이라도 더 차지를 한다면 상당한 큰 승리로도 승리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권과 지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네. 이번 선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세월호 선거인데 세월호를 가지고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이제 투표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느끼는 그 온도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년 동안 누가 우리 지역을 우리 내가 사는 지역을 누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이슈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이것 역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월호 투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에서 결국 이제 어느 정당이 두 곳 이상을 가져가느냐. 네,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그렇죠. 네. 예,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는 두 지역을 가져가는 것 가지고 승리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두 개 있었죠? 원래 있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두 군데를 가져가지 못한다. 그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패배하는 것이다. 패배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정치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옳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권역별로 선거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전망인데, 뭐 아무리 족집게 도사 두 분을 모셨다고 해도, 뭐 누가 우세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약간의 근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들한테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견해라는 전제하에, 쉬운 것부터 하시죠. 서울시장. 자, 정몽준이냐, 박원순이냐, 누가 우세하다고 보시는지, 왜 그렇게 보시는지. 자, 이거 순서를 좀 지켜나가면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뭐 대체로 그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교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 운동이 시작할 즈음에 지난달 20일 정도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있었고요. 많이 벌어져 있었죠? 뭐 20%까지도 벌어진 조사도 많았고 해서 사실 그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단위의 선거는 그 선거 운동 시작하는 즈음에 10% 이상, 15% 이상 벌어진 격차를
좁혀서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의 또 구청장 25개 기초단체장이죠. 법규되어 있는데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25개를 다 가져갔고요. 2010년에는 민주당이 21개를 가져갔습니다. 쏠림이 매우 심한 결과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이전보다는 쏠림은 약할 것 같습니다. 약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 여야가 좀 골고루 가져갈 것이다. 이전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구청장 같은 경우는 행정의 그런 구정의 공백을 구정이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큰 대가가 없으면 좀 이렇게 재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직들이 예, 유리할 유리하지 것이다.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여당 보셨습니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두 자릿수만 차지해도 10개 이상 예, 두 자릿수만 차지해도 네. 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러니까 25개니까 야당이 지금 한 15개 이상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경기도로 넘어갈 볼까요? 자, 남경필, 김진표. 누가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그 이변 가능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도 아니냐. 이변이라는 게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게 이변이죠. 네, 지금 네, 예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상은 뭐 어떻든 간에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아주 그 좋은 후보고 공천을 잘한 것이어서 그 여론조사 상에서도 앞서 있죠. 앞서 있었고요.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금씩 좁혀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젊은층의 그 남경필 후보가 나름대로 소구력도 있고 그래서 김진표 그 새정치연합 후보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떤 심판론이 그 3040 중심으로 가동이 된다면. 경기 지역에서 이 남경필 후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변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이변 가능성이 있다. 네. 즉 김진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한경희 의원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요. 네? 3개월 전에 이사를 가서 경기도민으로서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주변에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야권 성향에 평소에는 야권을 지지했던 분들이 지인분들이 이번 선거는 정말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힘들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경필 후보가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후보고 굉장히 혁신적인 여당 내에서 이런 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20대, 30대들한테 상당 부분 남경필 후보가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거는 아까 이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야, 역시 있다.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한겨레 신문 그 리서치 플러스 조사 마지막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부동층이 가장 높습니다. 아, 26.5%. 근데 특히 부동층이 20대 30대가 높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41.3%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30대가 27.4% 이렇게 부동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0, 30대는 아무래도 야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그런 층인데 보통 이렇게 됩니다. 20대, 30대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야권 후보 지지도가 50에서 60%는 갑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20대, 30대에서 김진표 후보 지지도가 20대 같은 경우는 37%, 30대는 42.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김진표 후보한테 야권 지지층이 20, 30대 야권 지지층이 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망설이고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이게 남은 시간 동안 갈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야권 후보 같지 않아서 투표를 포기할 것이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좀 이상한 조짐들인데 무응답층 그러니까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부동층만 26.5%의 부동층만 따로 놓고 보면 네. 이 층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박근혜 정부 안정론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지지가 18.8%, 네. 새정치 민주연합 지지가 20.3%. 아, 야당 지지가 더 높네요. 예.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표 중에서 상당 부분 야권표가 숨어 있다. 무응답층에 투표를 한다면 야당이 이기는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인천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정복 후보하고 현직 시장이죠. 송영길
후보하고 네. 맞대결인데요. 유정복 후보가 애초에는 그 이점이 많았습니다. 친박 핵심이고 행정관료 출신이어서 네. 지방행정의 적임자다 뭐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세월호 참사가 상당 부분 선거 양상을 바꾼 걸로 맞았지요. 인천 바꾼 같은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 수도권의 여당 후보 중에 이 세월호를 비켜갈기가 다 어려운데요. 특히 유정복 후보도 그런 그 경우에 속해서 네.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렇고 송영길 그 새정치연합 후보를 그 이기기가 쉽지 어렵지 않나. 송영길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 의원 네.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뒤집힐 가능성도 제법 네. 있다. 이 부분은 다르게 보시네요. 예,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결국 숨은표들, 뭉답층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네. 오히려 여권표가 숨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여권표들이 숨어 있어서 뭉답층에서 정부 여당 견제론이 23.5%, 네. 그다음에 국정운영 안정론이 27% 이렇게 나타나고요. 네, 뭐 근소하지만 그렇죠. 안정론이 조금 더 예, 예. 그다음에 힘있는 여당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 라 이게 28%, 네. 송영길 시장이 재선되어야 된다. 8.2%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거긴 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네. 몇 가지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 일관되게 그렇게 나와서 여기도 좀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숨은표가 드러나기 예. 시작하면 유정복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거기다가 말씀이시네요. 수도권의 유일한 친박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생각이 유일한 친박 후보. 예예. 자, 인천은 특이하게도 정의당 소속 현직 구청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제 인천 지역의 배심원단 토론회를 갔을 때 얘기를 네. 들어보면 지역 내자 평가들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들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인천 지역에서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은 예. 새정치연합에서 후보를 안 냈죠? 네. 후보를 냈는데 나중에 저걸 했죠. 후보 단일화를 했죠. 네, 후보 단일화를 했죠. 예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영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가 부산시장인데요. 서병수 후보, 네. 오거돈 후보.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오거돈 후보 많이 따라와가지고 거의 혼전 양상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부산 선거라는 점에서는 그 오거돈 후보가 쉽지 않다. 네, 부산 선거 뭐, 어떻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2010년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김정길 당시 민주당 후보가 45%를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네. 여론조사는 훨씬 더 높게 나왔었죠. 여론조사보다 아, 그렇군요. 실제 득표가 네. 상당 부분 빠지는 수밖에 없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막판에는 여당을 찍을 네, 것이다. 이 정도 그 오차범위 내 혼전 양상으로는 오거돈 후보가 이 승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어려워 보인다. 어려워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 조사의 특징이 조사 기간마다 어떤 지역보다 편차가 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나오고 네. 조사가 있고 어떤 조사는 또 서병수 후보가 우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다르게 얘기네요. 잡히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예측이 어렵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몇몇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몇몇 조사들을 따로 떼내서 보면 오거돈 후보가 단순 지지도에서는 한 3, 4% 앞서는데 실제로 적극 투표층으로 가면 정말로 팽팽하더라고요. 그렇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네. 예, 이런 걸 보면 어렵다. 거기에다가 역시 이제 서병수 후보가 친박 후보이고 만에 하나 서병수 후보가 오거돈 후보에 질 경우에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타격이 크죠.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전 4년 전에 허남식 후보가 나왔을 때랑 다르게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 오거돈 후보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지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지사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 아무래도 그 홍준표 후보의 압승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우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지금 김부겸 후보가 선전하는 걸로 그렇게 네. 보도는 되고 있는데 김부겸 새정치연합 후보가 지난번 총선에서 40% 이상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대구 지역에서 40% 득표라는 건 상당히 큰 그 이변이 됐었고 뭐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도 기대를 모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 득표율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리느냐? 뒤집기는 뒤집기는 어렵고 40%대를 갈 수 있느냐? 그래도 혹시 넘어지는 것 아닐까요? 막판에 유권자들이 뭔가 글쎄요. 그 뭐 혁명을 해서 예, 어떻든 간에 대구가 TK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고향이자 네. 본산인데요. 그 대구 영북 대구 유권자들이 그래도 박 대통령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 김부겸 후보가 전전을 해도 네. 역전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만에 하나 김부겸 후보가 이기게 되면 그건 네. 정권으로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대참사라고 그러시니까 좀 예.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자, 경북지사는 특별한 흐름이 있습니까? 예, 무난하게 네,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중부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은 그 박성효 후보하고 예, 권선택 후보가 예, 박성효 후보가 네. 두 자릿수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근래 들어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좁혀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권에 그 박성효 후보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남은 어떻습니까? 충남은 전반적으로 안희정 현 지사가 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네, 정진석 네. 후보가 많이 따라간 건 아닌가요? 어떻게 많이 따라갔죠. 많이 따라갔지만 여러 가지 직무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수행 평가. 예, 안희정 후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좋다. 예, 뭐 큰 표 차이는 아니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충북은 윤진식 후보, 이시종. 후보 현직 충북지사죠.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를 한 12개 정도를 종합해서 보면 네.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진식 후보보다 그 이시종 현 지사가 한 3% 정도 앞서고 있는데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누가 투표하러 나오느냐 그리고 당일날 어떻게 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특히 2, 3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따라잡을 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어렵다. 아, 예측이 어렵다. 예, 예. 다만 사실 이 두 후보가 2008년에 총선에서도 격돌을 했습니다. 예, 그 충주 네. 예, 국회의원으로 격돌을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이시종 후보가 쭉 앞서 나가다가 선거일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윤진식 후보가 쫙 달아붙어서 마지막까지 한 1% 차인가?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격차가 그 정도밖에 안 났을 거예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간발의 차로 어느 후보가 이기든지 정말로 간발의 차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예측불허다 예. 말씀이시네요. 자, 대전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에 대해서 백희철 에디터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한 의원 전망하고 비슷하고요. 다만 그 충남에서 안희정 지사의 행보는 상당히 그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충남 지사 때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이번에 그 재선을 하게 되면은 그 곧바로 어떤 야권의 그 차기 주자로 대선 주자급으로 그 네. 부상할 것으로 보여서 안희정 지사 행보가 상당히 주목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지사는 최영재 후보하고 최문순 현 지사가 격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백희철 에디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북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강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인 것 같죠? 지금 네. 그 최문순 지사를 지금 계속 그 최영주 후보가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여론조사상으로 한 2, 3% 그러니까요. 예, 차이 나는 거 거의 붙어있던 거예요. 네, 우열이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아, 끝까지 네.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자, 호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한기영 의원. 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자, 이건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광주시장 강운태 예. 현 시장이 되느냐, 윤장현 후보가 되느냐 관심 지역인데요. 예.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강운태 현 시장이 한 5% 정도 높게 나오죠. 네. 예, 한겨레 조사에서는 그 윤장현 후보가 네. 한 1% 정도 높게 나왔지만 1% 정도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같은 봐야죠. 거죠. 네. 근데 특이하게도 방송 3사, 방송 2사 조사에서도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 차이가 거의 안 났습니다. 네. 예.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크다는 거죠. 결국은 광주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광주 선거는 누가 안티가 더 적느냐. 네. 예, 안티와 안티 간의 대결이 아닌가. 좀 제가 거치게 말씀드리면 강훈태 후보는 지금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이런 강훈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이 높고 그다음 윤장현 후보는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의 잘못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전략공천을 통해서 그 등장한 누가 더 문제냐, 전략공천이 더 문제냐, 구태와 그다음 부패와 좀 이런 의혹이 있는 그 현 시장이 더 문제냐 이걸 가지고 격돌할 것 같은데요. 누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최종적으로는 윤장현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상에도 불구하고. 네, 왜 그렇게 보시죠? 예, 일단 무응답층이 광주야말로 진짜 많습니다. 광주에서 무응답층이 이렇게 마지막 그 선거일 며칠을 남겨놓고 이렇게 높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특히 20, 30대, 40대 이하까지 매우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강훈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겠느냐. 좀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백기철 에디터는 고향이 광주신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한 의원 뭐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윤장현 후보가 결국은 뒤집을 것이다. 당선될 걸로 네. 생각을 하고요. 조금 새 인물, 깨끗한 인물에 조금 더 이 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네. 어떤 전국 전체적인 야당 판도나 전국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네. 전략적 투표가 이번에도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광주시장 굉장히 예민한 지점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저 어떤 정치적인 분석.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청자들께서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백기철 에디터한테 전남지사, 전북지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릴까요? 이 두 지역 다 이 전남의 경우에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그 전북의 경우에 송하진 후보, 네.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무난히 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한경희 의원이 마지막으로 제주지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주지사는 지금 압도적인 인지도와 그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를 앞세운 원희룡 후보가 우세하지 않을까. 네, 우세할 걸로 예, 보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도 뽑는데요. 교육감 중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 두 군데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막판에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고승덕 후보가 많이 앞서 있다가 딸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핵물학적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 이런 글을 올리고 정치 공작이다, 폐륜이다 이런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뭐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네. 선거 막판에 이런 돌출 변수는 정말 어느 쪽으로 갈지를 그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는 네. 것 같습니다. 한쪽은 이게 어떻든 간에 가정사인데 후보의 네. 어떻든 간에 가정사이기 때문에 후보 개인의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해서 그게 어떤 그 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쪽하고 하지만 이게 그 교육감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특성 있죠. 교육감 선거라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을 둔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게 해서 엇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보수정의 문용린 후보, 문용린 지금 현 교육감에 좀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조희연, 지금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 쪽에 어느 정도 그쪽에도 도움이 되긴 되겠죠. 뭐 도움이 되긴 되겠죠. 네. 뭐 수혜가 갈 수 있고 어떤 막판에 진보 성향의 그 표를 더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을 텐데 네.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예, 교육감 부분은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경기도 주민이신 예. 한기영 의원께서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지금 조전혁 예. 후보하고 이재정 후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다른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인 걸로 조사상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조사상으로는 이제 방송사 최근 조사에서 보면 이재정 후보가 17.4, 조전혁 후보가
10.8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 정도 득표율 가지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매우 무응답층이 높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2010년과 비교를 한다면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있었고 그렇죠. 그 아젠다가 사실은 교육이 아젠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아젠다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인지도 싸움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떤 마지막 선거 며칠을 앞두고 다른 방식으로 좀 이슈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관심이 팍 높아지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혼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둘 중에 예.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예민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선거 전망과 관련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한 건데요. 자, 그래서 6.4 지방선거는 결론적으로 여당이 이길까요? 야당이 이길까요? 백기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야당 승리를 점쳐봅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에도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뭐 야당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 야권 분열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정당 공천 논란도 어떻든 간에 해소가 됐죠. 봉합이 됐고. 예, 총선 대선을 연달아 패했던 어떤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결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거기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야권 성향 그 유권자들이 결집할 계기가 주어지는 거죠. 이 여권 성향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만들 때까지의 어떤 충성도하고 또 만든 이후의 충성도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만든 이후의 충성도는 아무래도 그 결집도가 조금 이완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보면 야당 쪽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한기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다만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 야당한테 매우 유리한 환경인데 네. 이 표가 야당 쪽으로 오다가 만 듯한 느낌입니다. 오다가 만 느낌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예, 잘...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전망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건 전제가 달린 질문인데요. 아까 전망하신 대로 여당이 패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집권 2년 차인데요. 네.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할 때입니다. 2년 차, 3년 차가 어떻게 보면 5년 단임 대통령의 어떤 그 최고 정점에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정운영에 그 타격을 받을 거고요. 뭐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습니다. 40% 뭐 안팎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이 있는데 그 지지도 조금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될 수도 있다.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예. 네, 이완될 수도 있다. 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 이 두 분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할 거로 전망하십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 뭐 당연히 이제 전체 지방선거의 성적표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들의 네. 거취에 또 하나 이제 광주 선거 만에 하나 광주 선거에서 강훈태 후보한테 윤장현 후보 전략 공천을 무리하게 강행한 윤장현 후보가 만약에 패배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않을까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당 지지율도 떨어질까요? 정당 지지율은 사실 그동안은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더 떨어지지는? 예, 한 20% 선에서. 않고 예, 정체할 예, 것이다. 예. 그 정도 보시네요. 광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네.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이렇게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존재감을 상실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잊혀져가는 정치인이 비난받거나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고 그 존재가 잊혀져가는 정치인으로 조금 그 되어가는 그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어떤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그 변화 속에서 길게 가지는 못할 거 아닌가. 네, 뭐 길게 가봐야 한 1년 정도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6.4 선거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고요. 그와 관련한 전국을 전망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 선거가 뭐 여당 얘기든 야당 얘기든 그 어떻든 이 전국의 그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네. 7.30 재보선이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그 7.30 재보선을 놓고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또다시 그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격돌할 것이다. 네. 그런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 지방선거 승패와 관계없이 그 국정을 그 쇄신을 해서 제2기 어떤 체제를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6.4 지방선거 한 열흘이 지나면 6월 16일 세월호 참사 딱 2개월이 됩니다. 두 달이 되죠? 예, 네. 두 달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어떤 지방선거 이후는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그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게 되는 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8.4%였습니다. 그 뒤 98년은 52.7%, 또 2002년에는 48.9%로 50%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51.6%, 또 2010년에는 54.5% 이렇게 점차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궁금하십니까? 알고 싶으시다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상은 정치와 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제작한 한겨레 캐스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기철 에디터, 한기용 연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환용이었습니다.